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포식자 뉴비용 가이드 영상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포식이 무슨 캐릭이냐, 로스트아크에 존재하는 역해 중에 가장 가슴이 큰 캐릭입니다. 일단 가장 그렇고요. 자, 일단은 슬레 최종 이제 스킬이랑 좀 알려드릴게. 뮤비분들이 좀 많아요. 소울이터 때문에 좀 많이들 오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이 슬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각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단자, 하나는 포식자. 다들 롤을 해봤셨나요? 롤? 롤에서 누킹이라고 하잖아. 데미지 한 방에 주는 거 빡! 그게 처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딜을 해가지고 아덴 채우고 Z 눌러서 러스트 한 방 받고 한 사이클이 졸라 세요. 그냥 딱 아덴 찼을 때 졸라 세, 한 방이. 근데 오늘 보여드릴 포식자는 그게 아니요. 이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채워서 내가 때림으로써 이렇게 폭주 유지를 해줍니다. 폭주 유지를. 내가 때리면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 게이지가 유지가 됨과 동시에 지금 옆에 디버프, 피로라는 게 쌓이고 있어요. 저거는 총 30중까지 유지가 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게임을 할 때 저거를 보통 한 27에서 26 정도 유지하면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계속 피로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면 계속. 그리고 폭주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내가 때리고 있으니까. 자, 24 여기서 멈춰볼게요. 자, 이제 내가 안 때리니까 폭주가 계속 깎이다가 꺼지죠? 그러면 그 피로 30 빼기 피로만큼 탈진이 걸립니다. 폭주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보스 몬스터를 많이 못 때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안 때리고 있지, 깎이지. 피로가 지금 5중첩밖에 안 됐지.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지금 탈진이 몇 초야? 그러면 이때 동안은 나는 폭주가 켜짐으로써 얻는 치피, 치적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생딜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정리를 하면은 얘는 보스를 무지성으로 계속 때려줘야 되는 애다. 평타 포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높으면 좋겠어요? 신속이 높으면 좋다. 스킬을 계속 꽂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베이스가 신속입니다. 님들이 좋아하는 극신속 캐릭이고요. 아니, 그리고 세트 효과는 사멸을 낍니다. 요게 이제 뉴비들이 살짝 좀 싫어하는 건데, 지배는 안 되나요? 환각은 안 되나요? 그냥 안 돼요, 걔네는. 그냥 무조건 사멸입니다. 사멸 포텐셜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악세는 다 신속, 목걸이만 치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인은 원한, 저밭, 기습, 돌대, 포식자 가시면 돼요. 저밭 대신 질량 증가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지금 97돌이기 때문에 질량 증가가 들어간 건데, 각인을 다섯 개 쓰시는 분은 저밭 혹은 질량 증가. 자,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초에 올린 영상하고 스킬이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이게 지금 찾아보면 무슨 6딜 사이클이 있고 7딜 사이클이 있고 뭐 이러는데, 저는 무조건 6딜 사이클 추천드립니다. 6딜 사이클이 뭔 말이냐, 딜 스킬을 6개 챙긴다는 말이야. 길로틴, 퓨리, 페이탈, 파이널 블로, 볼케노 이럽션, 브루탈 임팩트. 딜 6개에 얘는 카운터 겸 아덴 수급기고 얘도 이동기 겸 아덴 수급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6딜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동기죠? 근데 타오르는 분노를 찍었기 때문에 몸에서 뭐가 빡빡빡빡 튀지. 이게 이렇게 보스한테 붙으면 얘도 타격 판정이라서 아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스킬 두 개만 먼저 좀 설명하고 갈게요. 와일드 스톰프, 얘는 카운터기 때문에 챙겨야 되고 피해 증폭이기 때문에도 챙겨야 돼요. 본인 자체 시너지예요. 근데 얘도 3특포에 대지 충돌을 찍게 되면 바닥에서 팡팡팡팡하고 터집니다. 내가 보스의 기믹 때문에 멀리 빠져있을 때도 얘 때문에 아덴 수급이 계속되는 거야. 피증이라 계속 쿨마다 써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카운터 치고 싶을 땐 못 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애초에 거의 피증이 풀유지가 되는 상태고 오히려 쿨이 좀 남기 때문에 본인이 카운터 패턴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손모션이 있잖아요. 카운터는 손모션을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거 불편해서 사람들이 이 파이널 블로라는 걸 빼고 퍼니싱 드로라는 짤 카운터기를 챙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쿨 오는 대로 쓰되 사이클 진짜 뭐 없어요. 자, 이 캐릭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스킬 뭐예요? 피해 증폭이 깔려 있어야겠지. 폭주 킵니다. 폭주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아, 파이널 블로 퓨리어스 클로로 단지 심판 터쳐주고 길로틴을 써야겠지. 왜? 길로틴 2특포 분노의 일격은 다음 스킬 연계가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와일드 스톰프 깔아놓고요. 파이널 블루,
퓨리어스 클로, 길로틴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스킬 이어주시면 돼요. 길로틴 다음에 페이탈 가든, 길로틴 다음에 브루탈을 가든, 길로틴 다음에 이럽션을 가든, 뭐 하나 간 다음 나머지 스킬 털어내면 돼요. 스킬 사이클을 고착화 시켜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스 같은 경우가 보스가 이동을 했어. 근데 내가 무조건 스킬을 고정화 시켜가지고 길로틴 다음에 뭐 1옵션을 꽂는다 이러면은 보스가 이동했을 때 아쉬워. 뭐가 이동기 브루탈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쿨이 오는 대로 쓰되, 묶을 건 묶어라, 페이탈 소드하고 퓨리어스 클로 묶고 길로틴하고 나머지 스킬을 묶어라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석까지 먼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보석이 이제 우선순위를 준다면은 길로틴, 브루탈, 멸화 우선순위입니다. 얘네 두 개는 무조건 우선이에요. 멸화 뭐 홍염을 먼저 주신다면은 그것도 브루탈하고 길로틴, 그리고 아 무력 파괴 그냥 다 좋아요. 이 캐릭 다 좋아. 근데 왜 슬레이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포식자를 기피를 했냐, 슬레이어 처음 나왔을 때는 처단자라는 신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포식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발표에 처단자가 좀 깎여가지고, 그리고 사실 트라이할 때는 또 포식이 좋은데,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카멘 때문에 아마 랭커분들이 많이 포식자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아 아드 먹었을 때 사이클 뭐 없어. 어차피 한 사이클밖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진입해서 피증 깔고 파이널 블로 하고 퓨리 쓸 때부터 아드 먹으면 돼. 굿! 카운터 치는 슬레이어 귀합니다. 후하셨습니다.